무슨 일일까? 현규 씨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다. 업무용으로 쓰는 건데 오빠 그거를 쓰면서 게임한다고 그렇게 막 하고 보면서 불안하지도 않았어? 아니 즐겁지.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나? 했다고. 했는데 어떻게 그걸 계속 그렇게 아니 나 그래. 건드린 게 없다니까. 몇 번을 아니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냥 건드린 거 없어도 아예 자체 게임 관련해서 뭘 할 거면 내가 그냥 따로 게임 PC를 하던지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아내는 할 말이 많다. 다른 거를 하나 되는 거를 그때 봤으면은 빨리 구매해야 된다는 그런 거를 좀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행동이 그냥 이렇게 얼렁뚱땅 이제 하다가 그냥 그런 거 돈 뭐 좀 받고 뭐 이러다가 그냥 다른 거 안 사도 그냥 이걸로 하면 되겠네 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 됐다고 아 삭해 아우 자 무슨 저거 안 돼가지고 이제 저거 안 되는 뭐 남은 안 되는 거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돈 쏠라 사가지고 뭐 그런 게임 하나? 얼마나 이기적인 거야? 아, 알았다고. 결국 계속 듣고 있던 현규 씨가 폭발한다. 아, 그리고 어제 건드린 것도 없단 말이야. 내가 뭘 건드려? 억울한 마음이 큰가 보다. 아내는 딸기 스무디를 챙겨와서 전투 자세를 한다. 과연 현규 씨가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. 몽땅 사라진 파이들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? 아내의 노트북은 지독한 바이러스에 감염됐나 보다. 성규 씨는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까? 웬일로 옷을 입는가 했더니 누군가에게 영상통화를 한다. 이 노트북을 고쳐줄 구세주인가 보다. 내가 이거 지금 영상통화도 잠깐 보여줄게. 이날은 하루 종일 현규 씨가 노트북을 되살려 보려고 영상 통화를 한 날이다. 아, 네 노트북 왔어. 노트북을 친한 동생에게 맡기고 며칠 후. 다시 찾아왔다. 이날은 현규 씨와 아내가 확인은 못 하고 그냥 들고 왔겠네. 식사 약속을 한 날이다. 아내는 집에 2주년 기념 장식을 해놓고 남편의 반응을 기다린다.
하기는 뭐라고 나한테 봐. 아니 뭘 찍어 찍힌. 나한텐 중요한 게 이게 아니지. 노트북의 확인이 더 중요한 사람이다. 되게 빨리 갔다 왔다. 한 시간 안 걸렸는데? 가는데? 이렇게 안 볼 수가 있나? 정말 눈뜬 장님이다.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다. 그거 아직 찍어. 아내는 신기할 따름에 웃음만 나올 뿐이다. 그거 아직 찍어. 그거 괜히 찍고 있어. 어머머, 그것도 왜 벗어? 어우, 그것도 왜 벗어? 집에서는 노출증인 형규 씨. 아내는 옷을 좀 입었으면 한다. 아, 한번 해봐. 알겠어. 왜 이렇게 찍고 있어? 너 뭘 저렇게까지 이제 봤어, 이제. 와, 어쩜 저렇게 안 보냐. 오. 이렇게 안 볼 수도 있나? 저렇게까지. 2주년 그럼 기념일인데 반지를 서로 껴줬던 날을 어? 기억하며 고기를 맛있게 먹어야 하지 않겠어? 어떻게 오면서 저거를 안 봐? 저렇게 크게 붙어있는데. 와 진짜. 대단해. 와 그것도 능력이야 능력. 대단해. 그것도 그렇게 안 보이는 것도 능력이야. 볼 수밖에 없는 저 자리인 것 같아.